자, 멘토의 투자노트 2조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2조의 탑다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좋은 종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증시 좀 양+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현대차가 5% 가까이 올랐죠. 뭐 주변에서는 양궁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왜 올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과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굳이 또 금메달 소식과 더불어서 뭐 양궁 테마주로 엮어본다고 한다면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그 슈팅 로봇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각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2주호의 탑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알파벳, 구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 매출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어, 알파벳 주가는 좀 하락이 나왔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매출이 하락했다. 그리고 어린 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AI 실적에 대한 확인은 언제쯤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구글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AI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인내심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투자자들은 이 어닝콜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언제 버는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뭐 AI 실적에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러한 클라우드 쪽,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를최 GPT 대학마로 만들었죠. 근데 그제미나이와 더불어서 뭔가 AI가, 그러니까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 GPT 같은 그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화를 시키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기대가 컸던 만큼 ai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죠 특히나 이제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ai 관련주들이 랠리가 나왔고 ai 반도체도 랠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럼 이제 딱 보니까 그러면 ai에 대한 매출은 얼만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AI 매출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안 좋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뭐 A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하락에 또한 몫을 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공개하기로 했던 자율주행 무인택시 이 부분이 공개를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도 보시면은 2차전지주들 굉장히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컸어요. 근데 막상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뭐야, 이거? 어? 오히려 전기차 안 팔리네?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 그룹주라던가, 이제 고오프로 관련 기업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꿈 보실 수 있죠 그 이후인 즉슨 뭐냐면 어쨌든 전기차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아 나는 전기차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차라던가 하이브리드차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 포드도 실적 발표했는데 포도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안 좋게 더 나오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쪽 투심이 정말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6월 pc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5% 였는데 2.5가 나왔고요. 지난번 발표 때가 2.6이었는데 2.6보다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9월에 진짜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겠고요. 뭐 이제 이번 주에 FMC가 있죠. 이 FMC가 있는데 결국에는 파워의장이 어? 9월에 금리나 시그널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또 한번. 반등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가 좀 판가름이 날것 같고요. 만약에 파워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보일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반등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파워 의장이 fomc에서. 9월에도 힘들겠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마감했지만 어쨌든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빠진 거에 비하면은 정말 약간의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지수 차트를 보여 드렸는데 더 빠졌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고 이제 오늘도 보여 드리는 건데 거의 2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00 부근에서 5100까지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말 뭐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 버린 거라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필요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점에 대한 필요도가 있고 그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간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조금 덜 하락했지만, 그래도 2주 동안 나스닥 종합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정말 조정이 거의 없이 오르던 그런 나스닥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낙폭이 좀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 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시총상위 종목, 미국 주식 중에서도 시총상위 종목,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 수급들이 그럼 어디로 가냐. 지금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가고 있다. 미국에도 시크릿컬 업종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와,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단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 좀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술주랑 반도체가 급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구글 얘기 잠깐 했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서 AI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서 사실 이게 영향이 가장 컸어요. 왜냐면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3대장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있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 3위에요. 그리고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구글이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AI 실적에 대해서 약간 어 글쎄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강한 차익 매물이 출현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중국 규제와 대해서 그 반론을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 이 부분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로 집중되었던 이 수급이 중소형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거는 지난 건데. 이번 주가 이벤트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 그리고 지표,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밤 11시 30분에 7월 델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미국 산업이 성장한 산업 중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졸트 구인 인원 건수가 있는데 이 졸트라는 구인 건수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인 건수와 관련해서 구인 인원 건수가 많다고 한다면 고용이 타이트해지는 거고 구인 인원 건수가 적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은 이제 중국 PMI 지표와 그 다음에 이제 비동업 취업자 수 그리고 시카고여는 PMI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또 지표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PMI 지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지표 FOMC 다 몰려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그래서. 미국 빅테크 실적 주의 봅니다. 지금 지난 주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 하락, 구글의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지수가 이 구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하나예요. 그동안 미증시를 상승을 해 주게 했던 원동력이 AI 반도체였습니다. AI 산업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증시를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AI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충격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 캘린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익숙한 기업이 하나 보이시죠? M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온세미 컨덕터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중요한데 AMD 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수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화이자 페이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메타, ARM, 퀄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니까 러 금요일 새벽이죠. 아마존, 애플, 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더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 많이 내가 알던 기업이다.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빅테크 마소까지,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럼 뭐예요? 만약에 실적이 빅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체크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 동안 하락한 분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번 주가 또 하필 공교롭게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달이잖아요. 그이 넘어가는 달에. 변곡점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인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좀 실적이 잘 나와서 좀 굉장히 좀 반등이 세게 나와 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또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제가 좀 캡처를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애플 실적이 과연, 뭐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던스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아이폰 16, 새 운영체제에 AI 기능 탑재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아이폰 16을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LG노텍이랑 애플 관련주들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실적에서 이 애플에서 뭐 어니콜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게 되면은 애플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충격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애플이 반등 나왔었던 원동력은 뭐 폴더블폰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애플도 동참할 것이다였고 삼성전자에서 사실 온 디바이스 AI 폰을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이 애플이 좀 뒤늦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공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니만큼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바꿀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지금 밸류를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애플이, 어? 아이폰 AI 기능 탑재? 이번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닝콜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라점 우리가 꼭 미리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노텍이라던가 BH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빠졌던 이유는 이 부분이 좀 선반영됐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예, LG노텍인데 어, 갑자기 많이 빠졌죠?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지금 7월 17일 날 저때 신고가 경신 한번 하고 거의 나스닥이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 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직감하실 겁니다. 왜냐면 보통 저렇게 저런 종목이 저렇게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LG노텍은 아이폰향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LG노텍 회사의 매출 중에 90%가 애플양 매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미리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지금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아이 아이폰 관련주 하나 담아봐야지 해가지고, LG 노트을 신규 접근하시겠다. 그럼 지금이야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저게 문제가 저 꼭대기에 산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산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FOMC 웨이. 9월 금리 인하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 이번 주에 FOMC에서 9월 이나 신호 보낼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가 올해 1월로 돌아가 보시면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올해 초에 뉴스 기사로 뭐, 해외, 그러니까 해외 언론사들이 뭐라 했냐면요, 뭐 찾아보세요, 한번. 1월에 금리나 연내 세번할 것.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파워로장 FMC 때, 음, 글쎄, 좀 힘들지 않을까? 했다가 두번 갔다가, 그러고 나서 또한번 갔다가, 이제는 아예 금리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갔다가, 지금 다시 또 금리나 할 것,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사 분들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파워러장이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건데 사실 저도 이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맹신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강한 섹터, 강한 종목군들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한 종목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제가 또 수익 리뷰 시간도 가질 거기 때문에 한번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일단 국내 증시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인데요. 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저기 딱 121위 평선 지지 받는 거 보고 아, 이 반등이 한번 나오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역시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돌리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로 빠지냐, 이거에 대한 지금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플러스 FOMC 회의가 결정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그 121위 평선, 중장기 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와줬다라는 점은 오늘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좀 강하게 반등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도 약간 그 뭐랄까 이게 오른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꼭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 키 맞추기는 한 번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이걸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어, 저 이주 멘토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맞나 안 맞나를 한번 시간 보고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와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많은 얘기했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 거를 하나씩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에 수익 냈던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 ENA입니다. 삼성 ENA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삼 어, 거일 동안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 주 금요일날 어, 의문의 상승이 나와서 저도 좀놀랬는데 일단 갑작스럽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아니,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갑자기 조짐을 보이다가, 이게 금요일 날 갑자기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부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사실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총이 좀 커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그동안 진짜 많이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 초가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바텀업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거 그 화공 플랜트 관련된 이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랑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이 화공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돼서 입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얘기했냐면 뭐 많은 분들이 조선 얘기할 때 제가 좀 접근을 바꿔서. 그 lng 플랜트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쨌든 가스 시추나 원유 시추를 많이 할 거고 그 많이 뽑아낸 걸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그 시추를 한 다음에 운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플랜트 사업을, 플랜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삼성 EN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미국 수주에 대한 이력,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부각이 됐고,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뭐 늦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단기에 좀 몰랐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재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이 종목은 무겁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AS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감히, 감히 이걸 뭐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23년도 8월 거의 딱 1년 전이죠 1년 전 고가가 37,8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빠졌죠 절반 정도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이때 지금 여기 상승 나오고 지금 횡보할 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뚫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 이상에서 3만 2천 원까지도 볼수 있고 욕심된다 그러면 한3 정고점 뭐 3만 7천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파는 주식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팔고 있다. 그럼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뭐예요? 여기서 익절하는 거죠. 왜? 그동안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모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아갔다가, 어, 이제 올라오니까 팔아겠네 그럼 파는 거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뭐예요? 그 물량 받아가지고, 자, 이제 사서 가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ENA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이나 26,000원 사이에 제조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뭐, 저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코야 코드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뭐 소통하시면서 이런 전략, 추가 전략 확인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 셀트리온인데 이 종목도 사실 어 지난주 에 언급했고 사실 삼성 ENA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주 전에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고요. 결국 이 종목이 진진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이것도 사실 갑자기 이제 수요일 날딱 방송을 하고 목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그날 올랐어요. 그래서 뭐 뭐야 이거 이랬더니 아, 바이오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오늘, 오늘도 오늘 좋은 흐름 나왔고 금요일날 살짝 쉬었는데 금요일날 살짝 쉬고 지금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 매수가가 19만 4천원 부근이에요 19만 4천원 부근인데 지금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4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이 올해 1월달에 정확하게 24만 1천원 찍고 빠졌어요 근데 이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처음에 그 셀트리온 막판에 그니까 작년 말에 오를 때 이때 올랐던 이유가 진 펜트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진 펜트라 미국에서 잘 팔릴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때도 이때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뭐예요. 다 빠졌어요. 1월 달에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빼고 6개월 동안 박스 쳤단 말이죠. 지금 뭐예요? 박스권을 얼마나 쳤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박스권 돌파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동안 힘을 응축했다가 이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이제 한번 올라탔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뚫은 자리 무너지지만 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돌파 나온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제가 이 돌파 나온 자리에 딱 매수 정확하게 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를 했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펜트라가 지금 올해 매출이 3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거의 9800억인데 1조원 가까이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유럽에 지금 팔고 있는 램시마 SC랑 똑같아요. 진펜트라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아주사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게 SC가 뭐냐고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그,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인슐린 주사 자기가 스스로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SC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결국엔 루, 루플라이마랑 베그젤마 이런 고속성장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쪽이 침상치가 않아요. 이 진펜트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미국에 대한 약가 인하 전책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민주당 정책도 그렇고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 공통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약가를 인하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왜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어쨌든 뭐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어떤 복제를 해서 만든 따로 동물 관련된 그거를 배합해 가지고 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약이랑 일반 복제약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시밀러는 그냥 단순 복제약이 아니라 그 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동물성 이런 것들을 단백질 관련된 거를 배합을 하고 유전자 배합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작을 만든 게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원래 의약품보다는 약값이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가 인하를 위해서 어 바이오시밀러 촉진 괜찮아 과거 정부 때 트럼프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IRA 법안을 활용한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두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난 종목들 두 종목 리뷰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 그래서 오늘의 것들, 오늘의 섹터, 오늘의 종목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오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해야죠. 하반기 찐수해 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냐의 문제지 금리 인한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위원들이 계속 말했던 물가 안정에 대한 조, 뭐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요게 갑자기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지난주 수요일날도 얘기를 했는데 이 CDMO 관련 좀 섹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빅파마 고객사를 가지고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을 때만 해도 이 종목이 87만 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오늘 95만 원 찍었죠.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거 더 간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변동성이 지금 심해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CDMO랑 바이오시밀러랑 이쪽이 왜 자꾸 상승이 계속 나오냐면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그리고 트럼프랑 헤리스의 약가 할인 정책 이게 지금 공통으로 포함돼가지고 이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하면 더갈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말 저는 바이오 섹터 이거 포트에 바이오 하나 안 넣어주시면 이거 진짜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 생겨.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2023년도에 반도체 안 사가지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한미반도체 만원할때안사 가지고 지금 꼭대기에서 20만 원 근처에서 사 가지고 또 물려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제 가냐 이러고 있잖아요, 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또 아니, 미리 안 사고 다 올라왔을 때사 가지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오 그러면 어? 바이오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간 보고 있어요. 아니, 한미반도체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진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천단제약은 사실 좀 이거 번해요. 여기는 비만치료제랑 엮여 있어가지고요. 이게 삼천단제약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비만치료제 영향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있는데 지금 로슈라는 스위스 기업이 요게 또 심상치가 않아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거와 관련돼서 로슈보다 효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쓰는 뭐 싹센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이제 경구용으로 가냐, 아니면은 뭐 제형 그 분해로 해가지고 가는 그쪽으로 가냐, 뭐 이런 플랫폼 쪽으로 가냐, 안 가냐, 뭐이 말,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가 효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저는 뭐가 좋은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왜? 비만 시장은 이건 정말 크다라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도 비만 좀 심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미국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비만이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뭐, 물론 TV에 나오시는 배우분들만 많이 보신 분들이야. 아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헤비하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헤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뭐 일라이리랑 노보노노보노디스크는 그래, 그런 이유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도 또신고가 경신했어요. 뭐야? 여기도 CDMO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DMO 기업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져갈 종목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같이 함께 하시면은 저와 함께 공략해 볼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섹터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섹터죠 조선입니다 조선 이거 조선이 사실 슈퍼사이클이 22년도에도 온다그랬고 23년도에도 온다고 했고 지금 왔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온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진짜 온것 같아요 왜냐면 어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 3대장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사실 이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종목 세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 이세 가지가 대표하는 그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여기에는 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HD한국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컨테이너선 발주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조선 쪽 선사들에서 만드는 배들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뭐 벌크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있고요. 뭐 VLC c 있고요. 그다음에 유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선이 있고요. 특수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한국 조선해양이 원래 중국에서 지금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수주 물량을 한국 조선해양이 이번에 가져왔어요. 수주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미중 분쟁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중국 제재한다 이런 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쪽이 이게 그런 미중 갈등에 지금 반사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왜? 그냐면 수주에서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 다 사실, 가져가던 그 수주를 우리나라 선사가 가져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 해양이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거는 그 중국에서 원래 수주를 받아야 되는 컨테이너 선을 우리나라가 가져왔다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즘에 떠오르는 다코스입니다. 현대미포인데요. 현대미포는 왜 이렇게 올랐냐? 바로 유조선 때문입니다. PC선이라고 하거든요. VLCC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PC선과 관련돼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현대미포가, 야, 이제 스타트 끄는 거 아니냐, 진짜로. 그랬더니 스타트 끊었냐 하고 봤는데 이미 두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망설이게 되는 거죠. 아, 조선주는 이게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잘못 들어가면 손실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정시 매수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타점을 제대로 잡으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미포는 그러한 이슈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바로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좋은 흐름 가입,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LNG 운반선 관련된 수주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특수선.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과 같이 그 병행해서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다. 그리고 뭐 그러면 하나우선 왜 빠졌냐 이렇게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우선은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 쪽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 유조선. 탱커 가스선 특수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배를 벌크선 배를 안 만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철광 석탄 곡물을 파는데 여기 중국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소비 경기와 관련 있는 선이에요 왜냐면. 컨테이너선에 뭐 실겠습니까? 수출품, 수입품 이런 것들을 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그게 잘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경기가 괜찮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 쪽에 랠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유랑 화학 같은 게 유조선 유조선에 들어가는데 그게 VLCC고 여기가 현대미포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탱커 가스선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이런 데서 만들고 있죠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선은 소비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이라는가 선봉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신조선까지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탱커선. 아까 말씀드린 VLCC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PC선이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메인급. 어,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G.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카타르,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카타르가 이게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컴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기 컴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HD 한국조선해양 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에 카타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LNG선 발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에서 이 LNG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선박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HD 한국조선대한 컨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LNG 수입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랑 저기 한중일이. 거의 수입의 LNG 수입을 50%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 더 많이 뽑겠죠. 그럼 수출 더 많이 하겠죠. 그럼 뭐예요? 운반선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조선이 꼽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해리스가 그럼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업에 대한 부분, 그런 선박 교체, 친환경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속화가 돼서 진짜로 조선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여기에 뭔가 진짜로 휘발유 하나 더 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당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거를 위해서 달려왔고요. 저희 그래서. 그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 이주호 멘토. 그래서 뭐가, 그래서 뭐가 탑픽 종목이야. 지금 관심 종목 알겠으니까 탑픽 종목 뭐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은 뭐냐면 제가 오늘 LNG 관련된 그런 LNG 운반선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응? 갑자기 왜 조선 기자재 업체? 왜냐면 지금 선사들이 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조선 선사들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기자재한 종목 가져왔고요. 자, 바로 동성 화인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본행제가 뭐죠? 그, LNG 운반을 할때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그 천연가스를 운반해 갖고 운반 액화시켜서 체 운반을 하는데 거기가 열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을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도시락 보온통 이런 거 있잖아요. 보온이 뭐냐? 온도를 보온해 주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보온해 주는 게 보온병이잖아요. 보냉제는 뭐예요? 냉. 차갑게, 차갑게 유지해 주는 소재를 말하는 게 보냉제고요. 이 보냉제가 LNG 운반선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관, 가스관을 만 이렇게 해 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본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대장이 한국카본이에요. 근데 제가 왜동성화인텍을 가져왔냐면 이 어쨌든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이랑 둘다 h 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데 본행제 수주 1억이 다 있어요. 한국카본도 그렇고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근데 과거에 한국카본이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공장에. 그때 그 일감을 동성화인텍이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무 상황이 동성화인텍이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카본이랑 두배 차이가 나는데 동성화인텍이 두 배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오히려 재무 상태가 동성화이텍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동성화이텍 가지고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 한국조선회에서 발표한 그콩콜내용을 봤을 때, 카타르 LNG 운반선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운반선에 대한 노후가스성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 LNG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수소 에너지를 연료로 쓴다던가, 어쨌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LNG가 필요해요. 가스를 떼어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화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지금도 우리가 뭐 태양 전기차 제외하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에너지를 가져와서 친환경 에너지를 진짜로 뭐 개인 집에서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선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기 아직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선종으로 LNG 운반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 서 하고 있는 lng 보냉제 사업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섹터를 보고 조선 섹터가 슈퍼사이클로 오는 원인들 뭐 미국의 영향도 있겠고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좋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lng 운반선의 수요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어 조선 섹터가 좋은데 어 조선 섹터가 좋아서. 조선 선사들을 봤더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기자재를 어떨까? 봤더니, 어, 조선 기자재 보니까 덜 올랐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자재 사업에 대한 수요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탑단 다 방식의 접근입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게 동성화한테 수급인데요. 수급 보시면 지금 7월 달한달 달 내내 외국인 기관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뭔가 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시점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고 있다. 근데 개인들은 팔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비슷한 종목 하나 보여드렸죠.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어 저와 함께 또 내일 아침에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하실 분들은 QR 코드를 통해서 오시면은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시장 어려웠고요 오늘 사실 좀 반등이 나왔는데 좀뭐 마음에 들어 드실 만한 반등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벤트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섹터 오히려 금리에 대한 뭐 변수. 그리고 외부 정책적인 변수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변수 이런 변수들 다 제외하고도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 섹터 종목분들은 제가 잘 발굴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동성아인테 같이 공략하셔서 수익 한번 챙겨보실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좋은 장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은 좋은 또 내일이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